오늘 아침 8시 44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기계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불길이 주변 건물로 번지자 오전 11시쯤에는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인천서구청은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변 주민들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